최근 며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서울도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마비되는 등 사고도 많았는데요. 혹한의 한강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방화대교 남단을 찾았습니다. 저 철새들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이 바로 한강 강서습지지역입니다. 한강이라고 하면 둔치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각하실 텐데요. 방화대교 남단에서 행주대교까지는 생태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서습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한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 강바람이 차지만 철새떼를 보면서 한참을 멍때렸습니다. 흙 밟기가 쉽지 않은 요즘 습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날것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빠르게 흐르는 물살 보이시죠? 근처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기존의 하수처리장의 명칭이 물재생센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물살에 철새들이 수영하면서 놀고 있네요. 원래 이곳은 낚시 금지 구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낚시하는 분들이 많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잘은 몰라도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물 때문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물이 막 계곡물처럼 흐르는 거. 강서습지는 일반적인 한강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네요. 이날은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요. 그래도 강가에는 얼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을이 되면 참깨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튀겨먹어 여기로 나오면 죽는데? 그러니까. 참깨 튀겨먹으면 맛있어. 작년 9월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저기 늪에다 넣어주자. 얘 팔 하나가 잘렸는데? 요 며칠 춥기는 추웠나 보네요. 멀리 유빙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코로나19와 강추위에 집에만 계실 분들에게 랜선으로나마 한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강물을 바라보니 마음만은 따뜻해졌습니다. 얼음에 돌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강서습지, 한강 방화대교 남단으로 나오셔서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도 해보시고요. 편의점 라면, 편의점 커피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 곤란하신 분들은 화면으로나마 잠시 힐링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요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